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교차로 최소장입니다. 오늘은 거제 사등면에 위치하고 있는 2층 단독주택 소개하겠습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인데요. 상당히 규모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 주택의 모습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동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비슷한 형태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입니다. 오른쪽으로 거제 시내이고요. 왼쪽으로는 통영입니다. 거제 시내까지는 약 10분, 통영 시청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위쪽으로는 바닷가가 보이고요. 거제 KTX 역사 후보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주변 거래가를 조회해봤는데 오늘 주택 주변에는 최근 거래 내역이 거의 없어서 최근 10년 거래 내역들을 보시면 5억 5천에서 5억 9천의 거래가 되었고요. 가장 최근 거래는 21년도에 4억 5천에 거래된 주택이 한 건 있었는데요. 대지 129평, 건물 면적 42평, 13년 준공된 2층 주택이 평당금에 348만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주택 감정가가 주변 시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적정하게 감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감정가 4억 4천에서 50% 금액 2억 2,210만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물건에 대한 가치도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물건 정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28517, 소재지는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448-25번지입니다. 대지 면적 172.24평, 건물 면적 47.69평, 토지 건물 전부 매각입니다. 5억 3,737만원에 감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11년 정도 된 건물이고 내부를 둘러보지 않고 건물의 하자 부분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탐문 후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찰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이고 149.44평, 2억 9,837만 6천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도로집은 22.81평도 함께 매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건물은 1층 31.58평, 2층 16.11평, 감정은 2억 181만 7,600원에 되어 있고요. 건물 준공은 2012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제시의 기타 매각 포함입니다. 집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거실, 안방, 욕실, 우측으로 주방이 구성되어 있고요. 2층 계단을 올라가면 양쪽으로 방이 위치해 있고 욕실과 간이 주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거실은 2층까지 오픈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임차인 문제없으며 등기부 현황상 권리적으로 문제없는 집인 것 같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